너 뭐가 무서운 거야?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할까 봐 무서운 거야? 너뭐 죄졌니? 안녕하세요. 네. 네, 주소. 끝? 네네. 이름? 제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거든요. 아버지 거? 네네. 아버지 보려고? 네. 아버지 성함? 어디 혹시?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어디, 본이 어딘지도 몰라? 네, 지금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. 이런 얘들. 죄송합니다. 대한민국 아들 아니야? 응? 자, 저기 나이. 네, 맞습니다. 생일은? 아버지한테 이제 사업을 좀 물려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. 아버지한테? 네,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가지고. 사업을 아버지가 주신대? 네, 니네 아빠가 이 사주에 너한테 줄게 없어? 아빠가 진짜 이게 사업해요? 진짜로? 제가 사실은 그 최근에 좀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좀 솔직히 점을 보러 와서 좀 반신반의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거든요. 뭐를? 이거를 맞춰주시면은 제가 얘기를 하려고. 뭐를? 아빠를? 네, 사실은 제가 여자친구가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왔거든요.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사실...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? 여자친구를 점을 보겠다는 거야? 네 아빠를 보겠다는 거야? 너를 보겠다는 거야? 뭐야? 제 여자친구 점. 어? 근데 왜 아빠를 넣었어?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맞추실 수 있으실까라는 좀 의문점 때문에 좀 거짓말했으면 죄송합니다. 뭘 거짓말했어? 네 아빠 이거 사업한다는 거 뻥이지 너? 네. 어? 네. 너 선생님 갖고 여기 전환이 어느 전환이라고 신령 계시는데 너 여기 전 무당이 네 눈에 신령님이 안 보이니까 막 그냥 네 기분 탓에 기분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너 지금 그러는 거야? 네가 솔직담박하게 얘기해야지 점사도 솔직담박하게 나가는 거지. 어? 여자친구 점을 볼 거면 여자친구 점을 보면 되는 거고 네 아빠 점을 볼 거면 네 아빠 점을 보면 되는 거지. 어? 너 뭐가 무서운 거야?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할까 봐 무서운 거야? 너 뭐 죄졌니? 죄를 진 거 같아가지고요. 무슨 죄를 졌어 너? 어? 여자친구가 그... 저 때문에 자살을 했는데 자살을 했어? 네. 그럼 너 지금 여자친구도 지금 죽은 혼신인데 나한테 전보겠대라는 거야? 얘가 뭐 상식이 없구나 너. 너 점집에 처음이니? 네 지금 처음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. 응?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를. 네가 지금 이상한 거야 지금. 너 뭐해 왜 이렇게 쫓기는 애처럼 그래? 어? 너 네 여자친구 네가 살인한 거 아니잖아. 네, 제가 죽인 거 아닙니다. 응? 근데 여자친구가 언제 죽었니?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죽은 사실을 안 거는 한 달 조금 지난 것 같아요. 왜 죽었어 여자친구가? 여자친구가 저랑 이제 사귄 후에 뭐 얼떨결에 잠을 자게 됐는데. 저도 예기치 못한 임신을 했는데 제가 지우자고 있거든요. 낙태하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좀 충격을 받았는지 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걔네 부모님이나 걔네 친구들은 지금 여자친구가 낙태 때문에 죽은지를 모르거든요. 근데 그 사실을 알게 될까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. 선생님 봤을 땐 그 여자친구 몸속에는 지금 아기가 있지 않니? 네 아기가 있잖아. 네. 응? 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?
그 친구 네가 이 혼을 좀 달래야 되지. 근데 달랜다는 것보다 제가 좀 참회하고 좀 반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. 그거는 해야지. 참회하고 네가 반성하고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애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는 너의 본질적인 마음 자세고, 어찌됐든 타이든 고이든 너의 애기를 가지고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거기에 얘가 지가 우울증이 있는지 한순간에 그냥 지 몸을 하직을 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친구가 저승을 간다 하더라도 행진마루로 들어갈 수가 없어. 자수지게를 벗지 않으면. 우리 친구가 그 여자친구를 빨리 천도를 조금 해줬으면. 천도가 무슨 말인지는 알지? 네, 아는데. 근데 그거를 한다 해가지고 바로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나요? 눈에 띄는 효과라면 뭐 네가 마음이 편해지고 네가 잘 살고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응? 세상과 갈 수 있는 그런 뭐 네가 말을 하는 거야? 아니면 직장 네가 편하고 너 편하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? 그냥 좀 심정으로 좀 안정이 되고 좀 심리가 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싶었는데 뭐 그걸 한다 해가지고 제가 안정이 될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서. 안정이 되죠. 너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서 네가 트라우마에 젖어서 네가 걸릴까봐 뭐 알까봐 아니면 내지는 내가 이런 죄의식에 네가 지금도 이러는데 간지 한 달밖에 안 된 여자친구 때문에 이러는데 너 앞으로 어떻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래? 응? 그건 그런데 좀 이게 정말 괜찮은 행동일까 하는 좀. 무슨 행동? 그냥 좀 그 자리에서 그냥 좀 어떤 해결책을 좀 주시면 안 될까? 굳이 그걸 하는 것보다. 해결책은 그 영가를 달래는 게 해결책이야. 답은 그거는 네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선생님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. 근데 보통 제가 어떤 게 생기면은 한 두 달 정도면 좀 진정이 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이것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물론 미안하다는 그런 죄의식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두 달 정도면 지나갈 것 같은데 제 심리적으로. 근데 꼭 너 두 달 가서 너 심리적으로 안정 안 돼. 너 2년이 가도 안정 안 되고 문득 그 여자가 너한테 나타날 수도 있고 너 목돌미를 잡을 수도 있고 또 네가 어떤 여자를 네가 만난다고 해도 연애를 하는 데 있어도 해방이 될 수가 있어. 그렇게 되면은 너는 그때 돼서 네가 어떻게 할 거야? 그때 돼서 네가 더 힘들어지면 네가 이 여자 때문에 그런가 이런 마음에 자꾸 트라우마가 있어서 너 네 생활을 못 찾을 텐데. 응?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100일 안에 얘를 자살찌개를 진우기를 해주고 네가 애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면 이 죽은 혼신이라도 너를 많이 도와줄 거야. 일적으로. 그러면 금전을 조금 네가 다른 데 들써서 이 친구를 내년에 가서 1년 후상이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올해 하고 내년에 하면은 진우기를 또 해주는 거잖아, 두 번을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탈상으로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이 친구를 기일 날에 맞춰서 좀 해줘봐. 그러면 그 친구가 너한테 많은 거를 선생님 봤을 때는 도와줄 것 같아. 그리고 너는 한 3년 동안 애도하는 마음으로 살아. 여자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는 있어도 잠자리를 한다든가 또 앉거나 이런 행동은 당분간 하지 마라. 그러면은 여자를 만나도 이 여자와 저랑 스킨십을 한다든가 그건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?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뭐 그걸 꼭 선생님이 일거일동 시간시간에 너보러 해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네가 이 친구가 조금 좋은 데로 갈 때까지는 좀 너도 좀 자숙하고 있어. 그게 그 친구에 대한 예인 것 같다. 또 궁금한 거 있어? 아니 없어요.
그래, 여기까지 할게. 밖에도 대기해요. 응, 그래요.